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여행의 꿈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게 된 제노입니다. 저희는 주말에 캠핑도 다니고 이곳저곳 여행도 하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바리게이트를 안 해놨냐. 꿈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저희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글램핑 가는데요. 재밌게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You have arrived at your destination. 와우. 퍼피 so cute. 오, 여기 전기도 있고 수도도 있고 그다음에 식기류, 인덕션 쿡탑 그리고 냄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냉장고가 빨간색으로 너무 이쁘네요. 냉장고, 냉동칸, 냉장칸. 오,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있고요. 여기에는 반대편에는 식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신발 벗고 들어가서 여기 지금 목욕탕 있고 목욕실. 스탠드 샤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 간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깨끗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화장대 조그맣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옷 걸 수 있게끔 해놓고 여기는 거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추가적인 침구류도 같이 있어서 사실은 여기는 침대가 2개짜리 풀베드인데 퀸 사이즈 겠나 보다. 퀸 사이즈인데 여기에도 또 카우치 같은 거 하나 있고 여기 자리 충분히 넓어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자리 피고 추가적으로 4명, 5명까지는 충분히 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TV도 있고 에어컨도 있네요. 뭐 안전시설도 다 되어 있고 밖에는 퍼피 있어. 퍼피도 있어? 네. 강아지도 있구나. 맞아. 럭저리 글램핑을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는 여기 지금 앉아서 불멍할 수 있는 곳, 바베큐 할 수 있는 바베큐 그릴 있고요. 여기는 미니 수영장인데요. 덱을 좀 더 넓게 해서 훨씬 이쁘게 하실 거고요. 아직 작업 중이라고 하네요. 약간 감성적으로 다닐 수 있는 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발목까지 정도 온다고 하는데요. 이 수영장은 어린이들도 그렇고 여름에 학생들도 대학생들도 재밌게 논다고 하네요. 너무 더울 때 들어가서. 위치는 여기 필그린이라고 하는 골프장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점 보시면은 여기 고기 예약제인 고기들은 미리 사두신다고 하고요. 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있으니까 걱정 안 하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간단한 것들은 여기서 구매하셔서 드시면 될 것 같네요. 오, 아이스크림에 이런 것들은 미국에 안 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국 와가지고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저도 한 번도 먹어보진 않았는데 한번 나중에 트라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러한 편의시설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야? 3월이네. 여긴 3월. 여기는 가을. 여기는 4월. 아빠 생각에는 아이가 또 떴네요. 시차 적응이 아직 제대로 안 돼가지고 너무 피곤해요. 약간 좀 초저녁만 되면은 굉장히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오늘 좀 사왔고요. 녹두빈대 떡 구워 먹겠습니다. 막걸리와 함께. 한국에서 막걸리를 먹어보네.
Mid-America be imported, no? Right away. What's that? What's that? This is amazing. This is the best glamping I've ever been in. 그지? 네. 이거는 글램핑은 첫 번째 글램핑이야, 난 아빠는. 맛있다. 네. 아, 고기 진짜 맛있어요. 먹어봐. 네. 원래 이렇게 불 다 지펴주세요? 네. 아, 오셔가지고요? 게다가 아, 옥수수. 옥수수 마른 거. 거기 알코올이 들어있어. 아. 바로 지펴지는 거구나. 불붙을 때까지는 이게 타거든요. 예. 저 옥수수 많이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아, 감사합니다. 어, 따뜻하다, 진짜. 너무 좋다. 캠핑을 하는데, 어? 화장실 가고 싶은데. 텐트 안에 화장실 있잖아. 어? 우리 화장실 가려면 맨날 걸어갔잖아, 화장실까지. 이걸 넣는다. 이거? 매직 파우더. 아니야. No, it's just to change the color of the fire. 오. 와. 파랗게 바뀌지. 되게 웃겨. 되게 웃겨? 되게 웃겨. 와, 완전 파래. 사랑아, 점점 파래져. 그지? 색깔 이쁘다, 그지? 아, 불 색깔 너무 예뻐. 아침에 너무 잘 잤어요. 바닥도 따뜻하고 히터도 들어와서 굉장히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텐트 치고 자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레벨의 캠핑이네요. 아침의 풍경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보니까 되게 좋은데요? 비 오는 날에도 정말 좋은 옵션으로 생각이 되네요. 빗소리 들으면서. 아, 큰애가 어디 갔지? 큰애가 안 보여가지고. 노아, enjoying? 너무 조용해가지고 어디 갔나 했어. 여기 몇 개월 동안 산에서 돌아다니다가 이번 연도 2월에 산에서 내려왔다 그래요. 유기견 같은데 여기 주인분께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2월에 내려왔다 그래서 2월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기는 봤는데 뭐를 줘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시게 되면 2월이한테도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잘 먹어. But he like no, but he likes sausage. How about this part? Is that okay? No, I don't think so. Why? It's too hard. 아침 식사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샌드위치 먹는다는데요. 샌드위치를 빵 사이에다 계란 넣고 빵 사이에다 계란 넣어서 먹을 거고요. 여기 찌개도 끓이고 찌개도 있습니다. 어, 올갱이 국이지? 올갱이 국.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마이 갓. 빵이야? 네. 야, 2월이가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가 개를 키우는 것 같아. 그지? 2월이 아주 잘 먹는데.
저희는 보시는 것과 같이 좋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아직 하룻밤이 더 남아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국내에서 아기자기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서 하나하나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글램핑은 캠핑을 정말 오롯이 즐길 수 있게 텐트를 치고 지낼 때 불편한 점을 전부 보완했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더군다나 토마스 글램핑은 모든 서비스를 다 서포트해 주셔서 더욱 편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직접 예약해서 지냈고 협찬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